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용티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멋들어진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소유산과 외국인 관광특구가 있는 낭만 가득한 문화도시 동두천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동두천문화원의 도움을 받아서 동두천에서 진행된 경기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의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공공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을 보다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모든 공간 30일.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고 체험해본 동두천의 다양한 민간문화공간들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사연 있는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주도 하고 또 아시는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러는 건데, 저희가 또 음악을 들려드리고 또 듣고 하시는 게 그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옛 기억을 좀 살리면서 힐링도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점핑 운동은 그러니까 트램폴린 위에서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요 트램폴린 위에 올라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이어트도 되고 네. 체력이 없으신 분들도 체력이 올릴 수 있고요. 네. 혼자 뭐 이제 막 뛰는 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더 재밌어요. 즐겁더라고요. 이 나이에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겠어요? 일주일에 월요일 날 한 번씩 와서 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요. 그날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뭐.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 싶은 생각을 하면 감회가 짓궂죠 뭐. 내년에도 또 하고 싶죠. 예, 신청하고 또 할래요. 이런 기회가 어디가 또 있어요? 이름이 율리에입니다. 여가 아주 좋고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 여가 연습이 계속 하고 싶어요. 여가 대회 가면 1위 받고 싶어요. 네. 음악이랑 같이 맞춰서 동작하게 되니까 너무 새롭고, 그리고 선생님 너무 정성껏 가르쳐 주시니까 저희 너무 빨리 이해되고, 사실은 제가 더 즐겁고 제가 더 행복했어요.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게 프로그램이 장기화돼서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It makes it to be flexible, so I recommend it for everyone. Thank you. 공간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우리 회장님 여기 이렇게 공간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우리가
좋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 도움이 되죠. 그 이런 게 살짝 많아야 되는 게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뿐이 아니라 여러 동아리 단체가 많겠지만 생활이 좋으니까 즐겁잖아. 모이면 음악이니까 지루하지 않고. 그렇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대환영이고. 네. 언제든지 내가 그냥 가리킨다고 오기만 하면. 그치, 집에서 맨날 혼자 있다가 하니까는 또 되게 즐겁고 좋았어요. 여기 와서 이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교수님 말씀도 듣고 저희 관장님 또 말씀도 듣고 하니까 너무 다 좋아하셨어요. 관장님이 여기 사시는 게 우리는 큰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계기로 편안하게 와서 수다 떨면서 차도 마시고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이분들한테 심어주게 돼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족도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사실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올트라는 단어가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에서 따온 거예요. 공간이나 장소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공간을 누구나 편하게 찾았으면 좋겠고 이 공간에서 좀 어떤 다양한 걸 해보고 싶기도 해서 아 그러면 간판으로 내걸고 그리고 카페 오픈을 해도 좀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자 해서 그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이런 공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차담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민현이니까는 영원히 이건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건. 오랫동안 이거 보존을 했으면 좋다. 이런 기회가 참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즐거운 일, 인생 마무리로 가는 길에 참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 서점인데요. 그런 책 판매나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랑 뭔가 더 재밌는 걸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약간 모임 공간 같아요. 일종의. 저희 서점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본인의 코너를 만들고 자기가 책을 직접 선택을 하고 왜 그 책을 본인이 고르게 됐는지 자기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하면서 이 공간을 정말 자기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직접적으로는 이 공간이 그래도 사람들의 온기와 이야기와 뭔가 이런 즐거움으로 찬다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냥 이런 친구가 생기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되면 네. 신청해서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2023 경기 민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동두천 외에도 경기도 고양과 광명, 남양주, 양평, 용인 등에서 함께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면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민간의 문화공간을 활성화해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가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꾸준하게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용티의 푸드트립에서는 일상 속 문화체험의 기회 확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동두천 2단곡간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의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경기 민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자분들에게 좋은 추억의 기록으로 남길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